여러분, 오늘은 떡잎 마을 방범대 배지를 짱구와 친구들의 배지를 만들 거예요. 먼저 떡잎 마을 방범대 배지 디자인. 우리가 떡잎 마을로 알고 있는 짱구 동네는 일본에서 카스카베시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떡잎 마을 방범대 배지에 K와 B가 큼직하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지 뒤에는 핀도 있어요. 사실 제가 짱구 극장판 나의 이사 이야기 선인장 대습격을 개봉하자마자 조카랑 영화관 가서 봤거든요. 이 배지는 짱구와 철수의 우정이 돋보인 최고 명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아이템이었죠. 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튼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디자인 스케치는 실제 철수의 디자인 스케치입니다. 완전 똑같죠? 상세한 철수의 디자인 스케치를 참고해서 떡잎마을 방범대 배지 도안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폐지함에서 깨끗한 박스를 하나 주어옵니다. 도안을 박스 위에 붙이고 칼로 잘라줄게요. 완성인 것 같지만 아직입니다. 뒤에 핀이 있다 기억하시죠? 박스를 다시 가져와서 조금만 잘라줍니다. 이 정도 길이면 충분하겠어요. 여기에 5핀을 끼울 건데요. 박스 조각이랑 5핀을 테이프로 먼저 고정하고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요. 양면 테이프가 다 쓰고 없길래 순간 접착제로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엄청 튼튼. 그러면 떡잎마을 방범대 배지가 완성됩니다. 뒤에 핀이 있어서 옷이나 가방에 달 수 있어요. 짱구와 철수의 찐 우정. 저는 이 조합 대찬성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린 철수의 디자인 스케치는 완성한 배지랑 투명 봉투에 넣어서 예쁘게 포장했어요. 이러니까 뭔가 저도 떡잎마을 방범대원이 된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